자,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태풍 이제 바비가 오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코로나 확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놀라셨을 텐데 제주에서 조금 안심하고 있다가 네. 수도권에서만 이제 막 증가하는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제주도에서 막 5명, 6명만 이렇게 맞아요.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좀 이제 놀라셨는데 29번부터 35번까지 뭐 2일에서 3일에 걸쳐서 한꺼번에 뭐 7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순간 패닉 상태가 됐다는 분들도 좀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관련 뉴스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틀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3명은 JDC 직원과 그 가족으로 광복절 연휴 기간 수도권에 방문했다 감염되면서 수도권발 감염이 현실화됐습니다. 특히 오늘 추가 발생한 35번 확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4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다 감염된 N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JDC발 감염이 잇따르면서 JDC가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JDC 직원과 입주기업 직원 등 38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자 전 직원들의 도외 이동과 회식, 대면 회의 등을 금지하는 등 복무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예, 뭐 네. 저희도 뉴스로 봤습니다만 다행히 그 JDC인 경우에 입주업체 또는 뭐 우리 JDC 직원까지 전부 이제 전수검사를 해서 음성이 다 나온 거죠? 네, 네. 뭐 총 386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네. 실시를 해서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JDC 측은 이번 사태로 진짜 충격이 적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즉각적으로 직원들 회식 금지, 도외 출장 전면 금지를 비롯해서 초강수 복무 기준 조치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인천 지역 확진자도 제주 여행을 다녀갔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지난 수요일에 확인이 됐는데요. 인천 서구 81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제주 여행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 머물렀었는데 네. 관계 당국이 지금 역학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역 감염, N차 감염으로 이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지금 제주도도 이 재빨리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 제주도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하기 위해서 8.15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을 방문한 도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줄 것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증상 상태에서 방치될 경우 혹시나 잠복기가 지나서 2차 감염자가 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선제적 차단 네, 방역인데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불편하고 당황스럽겠지만 그 기간에 우리 광복절 집회나 수도권 등에 다녀오신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 제주 도내의 음압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제주에는 제주대학교 병원의 음압 병상이 이제 89개. 네. 서귀포 의료원에 3개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여유는 있는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음압 병상과 음압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좀 다음 주에는 좀 최대한 즐겁고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네.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와랑와랑 시사 김영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